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진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8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아트 인사. 네. 지금 보이는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물감은 오른쪽 요거는 스카이 블루, 바이올렛, 티타늄 화이트, 옐로우, 번두시나, 프루시언 블루, 요거는 핑크, 라이트 그린, 레드, 오렌지, 젤 활성제, 오늘은 화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거 치워놓고요. 그리고, 옆에다, 지워놓고, 캔버스는 제가 이렇게 재활용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짜뽕. 네, 항상 사용하고 있죠. 네, 아주 모양 멋있죠. 네. 그리고 캔버스 요거는 밀대 사용하는 코팅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는 이렇게 20x20cm 정사각형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요건 재활용 블랙 물감으로 네, 지금 예쁘게 오늘 형태를 그려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복숭아의 꽃말 매력입니다. 네, 그래서 개복숭아의 꽃을 그려놨습니다. 예쁘죠? 네. 영어로는 aurora. 네, 발음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매력의 에너지를 예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께 매력이 넘치도록 저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에너지 팍팍 뿅. 그렇죠? 네, 그러면 먼저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오는 예쁘게 매력적인 핑크, 제가 좋아하는 핑크죠. 매력의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